관련 소식 허재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죽하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청년 범죄 또한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자, 청년 범죄. 오늘의 현장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광도로 돌변해버린 한 과학생의 사연을 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4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괴한은 가슴에 품은 흉기로 가게를 지키던 점원을 위협해서 현금을 빼앗았는데요. 이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한 대학생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네, 먼저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를 찾아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4월 25일경하고 5월 초순경에 이제 관내에서 편의점 강도 사건이 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전에 발생된 사건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예. 동일 인물로 추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수사하게 된 겁니다. 피해액이 큰가요? 피해액은 별로 안 됩니다. 얼마? 도합 한 두 군데 합쳐서 한 25만 원 상당이 됩니다. 합쳐서? 예예. 네, 강도 사건 치고는 피해액이 적다고 하는데요. 보통 범죄들은 칼을 이제 꺼내서 위협하거나 이렇게 많이 심하게 하는데 예예. 이 친구는 이런 어떤 범죄 경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주저하다가 상의에서 칼만 조금 이렇게 보여서 그냥 돈 내놔라. 범행 당시에도 이렇게 사실 피해자들한테 아주 그냥 위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집안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뭐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피의자는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데 사실은 몇 군데 직장을 이제 새로 얻게 되고 되면서도 사실 또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나중에는 우리 신의 얘기는 노가다도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게 일이 정규적이지 않으니까 정규적인 일을 찾으면서 생활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생각이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지방에서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피의자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편입을 위해서 1년 전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달에 18만 원 하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낮에는 차선을 도색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에 매진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착실하게 또 뭐 이렇게 공부를 또 하고 속도 새기지도 않고 경찰관서에 이제 처음 온 친구예요 사실상. 아, 초범? 예, 전혀 뭐 경찰서에 오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깨끗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울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또 사회, 그러니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통의 공부를 좀 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막상 서울 올라와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딱 부닥치는 거죠. 네, 하지만 일거리가 없어져 당장 고시원비조차 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자 그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는 편의점 강도라는 범죄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실제 당시 피해를 입었던 편의점을 찾아가 당시 사건 정황을 들어봤습니다. 강도가 나는 들어와서. 걔가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 보고 약간 무식한 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더라고. 강도질을 하면서 강도짓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지 뭐가 죄송하냐 이거지. 그 갈 때도 죄송합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딱 예의 있는 강도더라고. 에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만 그는 현재 어떤 심경인가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바람에 특히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보니까 되게 어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그냥 그 순간 한번 잠깐 놀래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포에 시달렸을 거라는 제가 그 사람들 일생을 망쳐버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크나큰 꿈을 키워왔건만 그는 결국 자신의 꿈과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어렵게 피의자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고운 품성이라든가 뭐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이라든가 이런 걸 그게 했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상. 네, 아들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 자책감에 아버지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참 안이하게 살다 보니까 자식한테까지 이런 영향을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두고두고 내 가슴속에는 쌓여있는 겁니다.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 대학생들의 생계형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도 이제 대학의 학교 사회사학과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위험에 처하는 그런 학생들을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민간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긴급한 일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기존 학교에서 있는 장학금 그 외에 이제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이런 쪽에서 하는 어떤 심리적인 지원밖에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제도에서의 그 서비스 분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범죄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흉기를 소지해가지고 피해자들 위협한 다음에 한거불렁케 하고 이제 금품을 야삭한 거기 때문에 예. 특수강도죄가 되는 거죠. 특수강도. 예. 어차피 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차후에 죄값을 받고 나와서는 사회복지사기를 오히려 더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벼랑 끝에 몰려서 강도로 돌변해버린 피의자. 그 뒷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상담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그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사회사업적인 그런 그 기능을 도입을 해서 환경적인 그런 어떤 자원, 그런 경제적인 자원, 특히 뭐 장학금이라든가 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금고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놓아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한 청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반사회적인 강도가 돼버렸는데 정말 이게 속상하고 아주 씁쓸한 일이네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은 범죄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겠죠. 그렇겠죠. 자,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다른 나쁜 생을 갖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 그리고 사회의 어떤 기반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